지금은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집보다 승용차라는 의식이 보편적인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집에 승용차가 있다는 사실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가용 승용차를 장만한 뒤에 가족들을 태우고 명절에 고향을 방문할 때면 운전하는 부모님들의 어깨도 으쓱하곤 했는데 1970년대 명배우들이 출연한 문화영화에 당시의 풍속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가용 타고 친정가세 함께 보시죠. 그래야 뭘 하느냐 빨리빨리 나오너라. 네. 네. 나가요. 예. 뭘 하느냐 빨리빨리 나오자. 네, 뭘 하고 있어. 네. 어서 나와. 예. 예. 어서 어서 나오너라. 어서. 네, 어서 나오라고. 네. 아이 녀석들아 빨리빨리 좀 나오너라. 에이 저 참. 에이 그 녀석. 이게 응감 참 주책이시오. 아 시간 되면 어린이들 나오려고요. 그 두부종은 외치고 계시오. 참 양반도. 그 인잔 모르는 소리 말어. 소년 인호 한난선이요. 일촌광음이 불가경이라고 했어. 어? 다들 나왔냐? 어? 네. 그럼 시작해야지. 다들 앉아라. 오늘 하루도 애를 썼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일은 반성을 하자고. 그러면요. 어? 그 가족이 잘못된 건 내일로 생각하고 다 같이 반성을 해야 고쳐나가야 되는 게야. 자, 그러면 아무나 먼저 말을 해봐. 어서. 어서 말을 해봐. 나 이 어서 말해보라고. 그 아니 왜들 꿈먹은 벌이냐? 어? 애미부터 얘기해봐. 그래. 어서. 아, 저 연탄을 두 장 깼어요. 그러게 조심을 해야지. 연탄 한 장이 20원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어. 그래. 백자이면 2,000원이야 알겠냐? 에? 네. 장관, 넌 반성할 일이 없냐? 지희야, 뭐 처가살이라는 주제에 입이 열 개 있다 해도 할 말 있겠습니까? 그 정신이 틀렸어요. 자네는 밤낮 그 모양이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서는 100년을 가도 그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안 그래? 어? 안 그런가? 정말 가만히 있겠어, 그래. 자, 그럼 그렇고, 철이 넌? 그래. 전 학교에서 벌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 또 나쁜 짓 했구나. 나 나쁜 짓 했어. 말해봐라. 어? 숙제를 안 했다고요. 아이고 맹추 같은 했다고 했잖아. 아니, 했다고. 예, 때리긴 왜 말로 자꾸 그래.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만 나무릴 게 아니야. 어른들 잘못이 더 큰 게야. 지영이, 넌 반성할 일이 없냐? 전 웅변대에 나갈 원고를 쓰지 못했는데 내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지. 어? 네가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원고를 써오면 연습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써줄 수는 없어요. 책임 안 쓰는 할아버지 신조가 아니에요. 딸은 그렇구만. 그러면 그 문제를 나중에 돌리기로 하고. 그래야 넌 반성할 일이 없냐? 아, 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완벽하게 해치웠습니다. 좋았다고, 좋았어요. 아니, 형님. 왜? 형님은 그 왜 매일 밤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 아니. 아빠는 녹음기야, 녹음기. 아니, 대문 깨진다. 대문 깨져. 어? 아니요. 아니, 제가 나가보겠어요. 내가 나가지. 아, 문 좀 열어주시오. 아니, 이게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누구세요? 네. 아이고, 처제. 어머나, 형부. 아이고, 잘 있었어. 아이고. 잘 있었냐고. 아니, 웬일이세요? 호남 형부가 왔어.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웬일인가. 아이고. 어서 오게. 이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너라. 아,
아니, 이 사람아 소식도 없이 어쩐 일인가? 아, 뭐 넘어지면 큰일 날 텐데요. 어서 올라가요, 어서. 아이고, 아유, 형님. 어서 올라가요. 아유, 잘 있었어. 그리 앉게, 어서. 자, 어머니. 앉아. 그럼 아버지, 저 인사 받으십시오. 그래. 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그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겠구만. 모자나 벗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 내 정신 좀 봐라, 이거. 아이고, 지, 나가 어리 빠지면 가끔 이렇게 실수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형부 시장 하시겠어요? 많이 드세요. 아, 뭘. 아, 난 박 서방 얘기를 듣느라고 저녁상 차리는 걸 깜빡 잊었지, 뭔가. 자, 어서 먹어라. 아, 저도 밥 먹을 생각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노시, 그 친구.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더니 이제 애쓴 바람이 있어. 무섭도록 일하지 않았어요? 가난이 뼈에 사무쳤던 사람이니까. 부지런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시누이 시집 보내고 처음에는 얼마나 후회를 했어요. 사람은 노력할 탓이야. 그리고 보면은 아버지가 사람은 잘 보신단 말이야. 지금 고모부의 수입이 우리보다 나을걸요? 시골에 사시지만은. 물론 낫고 말고. 우린 아이들도 공부시키는데도 힘이 들지 않았어. 음에 답답한가? 나 저이 천불라네, 천불라 이거. 아니, 동서, 내가 이따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시가. 아, 시끄럽다, 가. 아, 여보, 잠자고 듣고 계시지 않고선 괜히. 네가 뭐 한다고 나서노? 아야, 진정,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소. 새마을 사업 자금이 자그만치 3,700억 원이나 된단 말이요. 3,700억 원이나. 요 3,700억 원이란 돈이 요거 동네 강아지 이 얘기가 아니여. 안 그런가?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허구한 날 이렇게 처가살이만 할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시골로 내려가세. 눈 딱 감고 4~5년만 고생을 해불면 10년 안에 이 끝장 나본다고 내 얘기가 바로. 안 그래? 뭐래. 그걸 왜 믿겠노? 생일날 잘 먹겠다고 이래를 굶은 사람이 있다 가면 그게 사람이가? 어이? 미친놈 아이가? 마 이거 미친놈 새로 또 하나 생겨보네요.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굶는 게 아니라 평생 잘 살기 위해서 이러자 그거야 내 말이 바로. 아, 차라 차라. 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와 이랬었노? 여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 시끄럽다, 칼 왜 또 나서노? 암사 요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안 가더나? 아이고. 참소, 참아. 소리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시. 동서, 나 말 한마디만 하겠네. 난 처음에 뭘 가져간 줄 안가? 손 빈손으로 시작을 했네. 이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일을 했단 말이시. 3년간 맨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면서 먹을 걸 내가 제대로 먹고 이런 줄 안가? 새끼들이 입이 얼어 울지도 못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도 일어나는 것이 5년간 8년이 지나버렸네. 동서, 제발 알아서 하소. 내 말 제발 명심하소. 내가 지금 하는 말 이거 헛된 말이 아니시. 전부 내가 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제발 내 말 명심하소. 여보, 주무세요. 이 사람아, 뭐든 해야 할 게 아니야, 자기는 그 정신이 들렸어. 자네 밤낮 그러니까 3년 또 아이나 처가살이를 하지. 아니, 영가 왜 일어나시오. 아니, 이 사람아, 그래. 사내가 무슨 일을 못해서 그래. 처가살이를 밤낮 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치 사람. 몰라요. 이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보, 안 주무시겠어요? 가자. 노식을 따라 가자. 아니, 나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일해보는 기라. 너무 늦긴 했지만은 해보는 기라. 내가 땅속에 묻힐 때까지 말이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할 소리. 여보. 예, 동서. 왜? 응? 나 동서 따라갈란다. 자, 이게 참말로 잘 생각했다. 어, 진작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려야지. 응? 아니, 뭘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동서가 마음 잡았단 말이지. 나하고 같이 시골 가기로 결정 안 해버렸는가? 아니, 그 정말입니까? 그럼. 동서 따라 시골로 갈 기라. 알투니로 빠진 것 같을 기라. 안 그런가? 아이, 무슨 말씀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부한테 쓰네 언젠가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놀고 먹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섭섭해서 어떡해. 그동안 언니 신세 많이 졌어요. 우선 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해보겠어요. 그러다가 돈이 모아지면 가축도 기르고요. 그래요. 꼭 성공해야지. 예은아야. 너 참 그 생각 참 잘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친정에 올 때는 자가용 차를 타고 올 테니까요. 예, 너 그런 허황된 생각하면 못 쓴다. 착실히 일해가지고 모을 생각을 해야지. 하루에 400원씩만 저축하면은 1년에 14만 4천 원. 예, 좀 보게. 10년이면은 144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그래요. 140만 원이면은 웬만한 차는 살 수 있지요. 예. 그 생각은 참 좋다마는 그...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니 그래 두고 보마. 장가인 오늘 아침 특별히 많이 먹어라. 어, 시원섭섭하다. 개하십니다. 10년 후에 올 때는 곱빼기로 해서 갚겠습니다. 아이씨 방 갚아야지. 아버님. 작은 고모가 자가용을 타고 친정이 온대요. 자가용 무슨 자가용 무슨 자가용이냐? 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저축을 해서 검소하게 살아야지. 두고 보이소. 꼭 사고 말 깁니다. 그래야지. 나도 내년 봄에는 하나 살랑만. 어? 두고 보라고. 어, 멋진 이건 세단 반추럭인데 말이야.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미칠 거이다 이거. 미쳐. 오, 자넨 그런 차가 필요할 것이오. 그러다간 우리만 차가용이 없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 이런 염려 말라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참. 아, 생각 있어야지. 생각 있어야지. 아이, 아이, 두고 보라고. 아, 뭐니 뭐니 해도 이 노식이가 장강이 사람 하나 만들어버렸구만. 대기처럼. 어머,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무튼 쉽지는 않다니까. 네 성공 여부는 얼마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나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암, 시련을 극복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지만은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한 자는 자멸이 있을 뿐이란 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해볼 깁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해볼 깁니다. 네, 하겠어요. 그래야지. 두 분 어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돌아가는 새나라 새해 보람찬 내일이 눈앞에 오만네 그만을 구름이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한 보람 꽃으로 피네 에여 대야 살기 좋은 이 땅 겹게 노래하며 진정해 가세 자가용 하고서 가는 새나라 새해 희망찬 앞날이 활짝 열렸네 이 바람 맞아가고 애쓰는 마음 쉬지 않고 가꾼 보라 열매가 됐네 신나게 웃으면서 진정해 왔네 자가용 울고서